오늘은 올레길을 걸으러 왔어요. 제주 아저씨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데 차가 두 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한 대는 종점에 갖다 놓고 다시 타고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올레길 21코스 시작점에서 다 같이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11km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1번에서 시작해서 6번 하두해수욕장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7번 지미봉 입구 지미봉을 같이 올라가 볼 예정입니다. 연지의 첫 올레길 뚜둥. 자자자 꽝 첫 도장이다. 예. 가자. 아 오늘 소금밥 지순이네 먹어요? 어. 너무 좋아. 거기 먹어봤어? 먹어봤어요. 거기 진짜 맛있어. 제육볶음밥 먹어봤죠? 어 아니. 아, 오 다 안 먹어봤어. 맛있어요 거기. 오늘 뛸 코스는 제주의 동쪽에 위치한 올레길 21코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올레길 코스이죠. 에메랄드빛 바다와 일출이 매우 멋진 정상 뷰를 자랑하는 지미봉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대부분의 코스가 평탄하고 지미봉만 약간 힘든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여행 오는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코스 중 하나이므로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별방진인가 벌써? 어 맞아요. 엄청 빨리 갔네? 별방진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은 진성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촬영 장소로 유명해졌죠. 3월에 오시면 무척 예쁜 유채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스태프 찍는 데 같은데? 어?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았는데? 우와. 여기는 한치가 유명해요. 귀엽죠? 저기 앞에서 구워주세요, 한치를. 이따 밥 먹을 거니까 가야지. 이제 트레일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난리나 했더니 옆머리를 짧게 잘라서 그런 애들이 자꾸 돌아다녀요. 미세먼지는 엄청 나쁨이어서 그런지 목이 좀 칼칼해요. 원래 오늘도 비 소식이었는데 다행히 비는 안 옵니다.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바다예요. 엄청 예뻐! 저기 앞에 저희가 갈 지미봉도 보여요. 와, 여기야 거기야.
오리들이 많죠. 물놀이 하고 있나 봐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진짜 에메랄드 빛이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엄청 좋아하는 지미 브랜드도 일출로도 엄청 유명해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달라. 다들 한 번씩 뭔가 틀리냐고. 아니 뭐 달라. 우와 우와 해가 나온다. 방금 그거 유튜브 나가면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사진 아, 생각보다 가파르다. 오르막은 언제나 힘들어. 이렇게 가팔랐구나. 아이고, 다들 잘 가네. 이렇게 길었다니. 언니, 저 오르막이 너무너무 싫어요. 아니야, 오르막이 있어야 내리막도 있지. 아. 아, 평지만 계속 뛰면 힘드니까. 이번엔 10km야? 어디야? 제주 트레일? 신나가는 거야. 어? 어? 이렇게 상반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MBC는 안 나갈 거야? 어, 5월달에 멀잖아요? 아, 아름다운인가? 아니면 제주 트레일은 나가? 10km만? 10km 나갈까요? 어. 원래 여기 뷰가 엄청 좋고 넓게 트여 있는데 소나무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려져서 좀 아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멋지답니다. 여기 전망대를 둘러봤으면 이제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 볼게요. 아, 원래 여기 우도도 보이는데 우도가 잘 안 보이네. 나무도 많이 자랐다. 지미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기는 성산일출봉 강지개의 면적이고 여기는 우도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온 길 반대편으로 내려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서 많이 내려가요. 여기가 더 짧은 코스여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진짜 많아요. 계속 계단이에요, 계속. 빨리 밥 먹고 싶다. 소금밭 지순이네. 먹어본 맛이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 3년 만에 먹어보나?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2.3km 남았습니다. 많이 내려왔다. 바람 불면 춥다가 뛰면 덥다가 다시 걸으면 춥다가 뛰면 또 덥다가 반복. 땀이 나긴 해서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이제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진입은 풀려나고 네, 무드트라고 길이가요? 길이가 네, 이게 440이고 270이어서 근데 여기는 400이에요 이제 올레길을 다 돌았고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멍청. 아니 무덤까지 들어갔어요? 네. 아 네. 배 세 팀이나 대기가 있었는데 내부 순환이 빨라서 금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딱딱한데 맛있어요. 고등어 구이는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고 짜지 않은 담백한 맛이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돌문어 볶음. 홍합의 양도 많았고 돌문어의 크기도 괜찮았어요. 소면의 양도 충분히 들어있어서 4명이서 모자라지 않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문어가 크게 들어있어요. 공깃밥 별도 주문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남은 양념에 밥을 비벼서 먹었는데 흰 밥에 돌문어로 얹어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다음에 간다면 처음부터 비벼 먹을 것 같아요. 올레길을 걷다가 봤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카페 라떼, 딸기 라떼, 더블 초코 라떼를 주문했어요. 저는 딸기 라떼를 마셨는데 딸기 라떼는 달달하니 맛있었어요. 다만 양이 적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통창으로 내비치는 햇살이 좋고 카페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